고향 히어로즈 숙소를 소개합니다. 널려있는 빨래들이 부지런함을 설명하고 있는 이곳. 함께라면 두려운 것이 없다. 왁자지껄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숙소. 모던함에 시크함까지 모두 갖춘 이곳. 내 식구의 러브하우스를 공개합니다. 홈 스윗 홈. 간진이 형 방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방 소개 좀 해주세요. 방 소개? 네. 할 건 없지만 여기 잡다한 거 별 거 없네요. 그치. 딴 방으로 한번 가볼까? 네, 딴 방 형도 같이 하시죠. 그래. 이제 옆방 JK. 아, JK. 아, 안녕하세요. 방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방이면 뭐 아, 평소보다 좀 깨끗해지셨네. 평소보다 많이 깨끗해지긴 했는데 정리 좋아하셨나요? 미리 세팅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깔끔했다고? 이제 긴장 많이 해가지고 청소 다 해놨어요. 옷도 없고 뭐 옷걸이 핑크색이고요. 이 방도 볼 게 없습니다. 이제 제 방 저랑 종민이 방 들어가겠습니다. V 한 번이세요. 여기는 제 종민이 침대 침대고요. 여기 공돌이에요 제가. 깔끔한데 종민이가 항상 깔끔하고 깔끔한 편이에요. 네, 여기는 여기 제 침대. 여기 침대. 제 침대. 오. 안방을 같이 쓰기 때문에 지금 2년째 이제 쓰는 건데. 네. 그래서 옷장을 좀 행거를 설치하면서 공간을 최소화하고 행거. 네, 옷은 더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게. 방에 딱히 약간 저희 부엌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엌을 잘 쓰진 않는데 일단 전자레인지 많이 쓰고요. 물 잘 나오고. 소세지 저 나그랑 탄산수. 나랑드 사이다. 나랑드 사이다. 닭가슴살 소세지가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키세스. 호빵스. 마지막 거실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야식을 먹을 때 항상 거실은 다 같이 화합의 장소. 복근 운동할 때 쓰는 거 AB 슬라이드도 있고요. 저는 무릎 안 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절정이야, 절정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거실에 모이는 시간이 진짜 많아. 다른 방에 비하면 진짜 다른 방에 비하면 10배는 많지. 그렇죠. 동혁이랑 동혁이는 거의 거실에 있고 형도 거실에 많이 있잖아. 저랑 간진이 형은 너는 침대에서 안 일어나자. 아니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있고요. 둘 다 피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아니 어릴 때 꿈이 축구 선수. 그래요? 응?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슛! 쳤다! 따! 아 이놈인. 와! 이종민 인생 피파 첫 골. 주갈못 이종민 선제골. 아 세리머니 그만해 빨리. 이종민 20년 인생 첫 골. 진짜 숙소 들어와서 피파를 지금 1년 동안 하면서 골 한 번도 넣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상대가 동혁이어서 그런 건도 있는데 그 진짜 너무 기뻤어요. 왜 이거 아까 그 먹게 오오. 아이고. 오오. 이래요. 드림이는? 자 간이 이만 빠져나겠다. 에이씨 쳐. 아 달려 야씨. 야 이 엄마 빠르네. 아니 왜 우리 선수가 있는데도 패스를 안 하는 거야?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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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관진영이 좀 한다 해가지고 긴장을 했는데 관진 축구선 출신이어서 잘할 줄 알았는데 살짝 뒤에서 소리 잘 질렀을 것 같아. 축구할 때
약간 러시아 월드컵, 독일 대항 대한민국 이런 느낌? 네, 대한민국 언더독의 승리 이런 거야? 그치 그치 간신히 방에 가서 울었겠다 몰래 이거 다크로 찍을게요 안경 벗어 뒤끝없고 카메라 없었으면 좀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어, 그 빨개 화났어 와 손가락 손가락 개 크네? 어? 서전트 120 오, 밑에 방 코치방 있네 좁혀줘 진짜 마지막 기회 아, 와 진짜 슈팅 한 번도 못했어 끝났죠 쳐버렸죠? 1차 1번에 아! 아! 뭐야 후배가 선배 좋아해가지고 뽀뽀 한 번 한다.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보면 진짜 팔 하나도 안 움직여도 되고 이러고 잡니다. 원래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저 독서 조금 하고 혼자만의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집 시 같은 건데 이제 항상 들고 다니는 책 이제 다시 새롭게 아탁하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제 사랑의 온도라는 시인데 오늘은 꽤 추운 날이었는데 하나도 춥지 않았다. 하마터면 봄 날씨 같다고 말할 뻔했다. 이 말 정말 연애가 하고 싶은 글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 했잖아요. 요즘 그 넷플릭스로 드라마 찾아보고 있어요. 재밌는 거 있나? 너무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졸업하려고 하면은 써야 되는 논문 쓰고 있어가지고 야구 선수를 기점으로 해서 투수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구속 증진을 위한 훈련법 이런 식으로 해서 대졸 선수방이라 그런지 이 홍삼이 살벌하게 많아요. 지금 옆에 고졸 선수방에는 홍삼 이런 게 없었는데 대졸 선수랑 확실히 몸 챙기는 게 다른 것 같은데요? 요즘 좀 힘들어가지고 애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좀 떠들고요 제가 좀 잠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웬만하면 잠 자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거 제가 만든 레고예요. 오. 제가 신발을 또 좋아해가지고 여기 짱구에 나오는 식기 세트 아세요? 짱구가 그거? 아, 또 화났다. 그거를 네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먹을 때 쓰려고. 이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새 노트가 이거 노트를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주겠지. 좀 기술적인 걸 많이 써요. 공 던지면은 뭐 오늘은 뭐에 중점을 뒀고, 뭐 시합 하면은 오늘 시합 기록을 쓰고, 뭐 시합 총평, 뭐 좀 문제점 이런 걸 쓰고. 그리고 쉬는 날에는 그냥 이따 여가 뭐 여가 시간에 뭘 했는지. 막 이게 10월 달인데 여기부터 찍으면은 뭐. 고대 구로병원 갔다 오고 병원 갔다 온 것도 하나 사야 돼요 이날은 좀 속이 안 좋아서 내과 다녀오고 이렇게 하나랑 피처스리 그 이날이 마지막 이군 마지막 시합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LG랑 피처스리그 했을 때 몇 개 던졌는지 네 기록을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을 쓰고요
뭐 구속이랑 투구스랑 쓰고 이제 그날 이제 총평 뭐 문제점 기록이 안 좋아서 개방, 네, 개방 나가지고 개방 나면 좀 쓸 게 많아요. 네. 용량이 원래 이게 여기가 하루에 쓸 용량인데 네. 개방 나면은 좀 이렇게 쓸 게 많아가지고 2.2인 7실점이었나요? 다른 페이 아니 이거 아니에요. 6실점 이거 삭제해야 돼. 이렇게 벌써 거의 한 야구 시작하면서부터 썼으니까 한 10년째 쓰고 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뭘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감성파네요. 이거는 이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딱 시합 잘 던지고 딱 적으면 되게 기분 좋아요. 네, 딱 오늘 구속도 잘 나오고 기록도 좋고 딱 적을 것도 되게 딱 한데 시합을 딱 망치고 나면 일단 근데 시합을 망치고 좀 못 던지고 나면 적긴 적어야 되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기분 안 좋은 상태에서 적는 게 너무 괴로운 거죠. 뭐 그런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아무도 안 보여주는데 근데 이거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덕수고 108회 어야 누구를 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내곡한 스포츠의 세계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모습 그렇게 보이나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기보단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발을 맞춰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 야구는 나 자신과의 경쟁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경쟁의 무게를 함께 이겨내며 내일을 꿈꿉니다. 우리를 친구, 가족으로 그리고 하나로 묶어주는 그 이름 우리는 고향 히어로즈입니다.